뉴스타파는 지역 상권과 중소 상인의 피해를 무시하면서 유통 재벌 기업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대기업 쇼핑몰을 유치하는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세수 확대를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뉴스타파는 이런 주장도 거의 소설 수준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원중 개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난 3월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신세계와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투자액은 1억 달러, 1,100억 원 수준입니다. 7월 안병용 시장은 미국 뉴욕에서 이번엔 신세계 아울렛의 해외 파트너 회사 CEO와 또다시 협약식을 갖습니다. 4개월 만에 재연된 두 번의 협약식. 바뀐 것은 투자 의향서가 투자 협약서로 된 것뿐입니다. 이 소식은 당시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던 신임 남경필 지사의 가장 큰 해외 투자 유치 실적으로 홍보됐습니다. 같은 달 4일, 이번엔 경기도 양주시장이 롯데쇼핑과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투자액은 3천억 원입니다. 이처럼 초대형 쇼핑몰 사업이 지자체장들에겐 투자 유치이고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포장됩니다. 의정부 역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최대 상권인 의정부 중앙 로데오 거리. 이곳에서 불과 5km밖에 안 떨어진 양쪽에 두 개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분노를 넘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아 삼거리에서 의류 브랜드를 했었는데 그 조그만 지역에 백화점이 3개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의정부로 도망치듯이 와서 한 10년간 열심히 해서 단골 고객들을 잡고 하는데 이제 롯데 아울렛이 양주에 오픈할 예정이고 신세계 아울렛이 또 의정부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솔직히 멘붕에 온 상태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이 지역 상인들은 의정부 상권이 파주와 김해, 이천 상권의 전철을 밟아 몰락할 게 뻔하다며 경기도와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그 밥그릇을 뺏어서 대기업의 밥그릇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는 사실적으로 그 자기네 이제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에서는 의정부나 양주시 시장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뭐 탄원서도 받았고 각 정부 기관 산하 기관 8개 기관에 탄원서를 약 3,000명 정도 받아 가지고 각 기관에 다 접수했습니다. 의정부 상권에는 3년 전 신세계 백화점이 의정부역 민자 사업을 통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쪽 시 외곽에 2018년까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북쪽 양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까지 롯데가 프리미엄 아울렛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반경 1,500m 안에 의류 매장은 총 135개, 신발과 가방 등 잡화 매장은 26개, 화장품 매장은 6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동북권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상인 아울렛은 대략 10곳 정도로 500개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서 10분 거리, 서울 강북에서도 15분 거리밖에 안 돼 사실상 도시명 프리미엄 아울렛 두 개가 들어오는 셈이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경쟁 사이에서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중소상인들이야 전부 다 혼자 독립된 가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만약에 30% 40%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그건 직격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의정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여주와 파주에서처럼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 1,000명과 국내외 관광객 4,500만 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주시는 한술 더 떠 롯데가 3천억 원을 투자해 1만 명 규모의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가 나오고 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 지난 국감에서 이미경 의원은 여주와 이천의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각각 857명과 1,434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본사 직원은 각각 10명과 34명. 나머지 직원들은 임대한 매장의 매니저와 판매 사원, 주말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매장별 평균 1명 정도인 매니저급 사원을 제외하곤 사실상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직원들은 오히려 채용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지 땅에 있기 때문에 브랜드 매니저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도 명품 직원 뽑을 때 엄청 까다로워하는 지방에서 직원 뽑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의정부시는 간접 일자리 창출 3,124명이라는 숫자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0억 원당 도소매업 취업 유발 개수 28.4명을 투자액만큼 곱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장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아울렛의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유통업의 유발 개수라 그러면은 도소매업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업태에 어느 지역에 효과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유통산업 전체에 갖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는 고용의 질 문제는 거기에 또 포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밝힌 방문객이나 관광객 숫자도 합하면 무려 1,000만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근 수도권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아울렛 숫자를 감안하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뭐 관광객들도 항의가 있는 거고 뭐 저기 막 중국의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는데 중국의 관광객들이 다 이미 다 기존 아울렛에서 다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다 경기 저기 막 경기도에 새로 늘어나는 아울렛이 몇 개입니까?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이 지난해 말 개장한 뒤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 내역입니다. 총액이 12억 3,100만 원. 취득세를 102억 원 감면받았고 지방세도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천시 1년 지방세 수입에서 고작 0.4%에 불과한 돈입니다. 특히 주민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고용이 임대한 매장에서 일어나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이 벌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을 벌면은 저희 자영업자는 지역 상인들이기 때문에 버는 돈을 여기에다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대기업은 본사가 거의 다 서울에 있고 여기서 수입을 물레고처럼 끌어들여서 모든 돈을 다 서울로 가져갑니다. 지역 경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충남 부여군. 인구 7만에 불과한 이곳에 롯데 아울렛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울렛은 주변 공주와 논산, 대전 등지에서 주말에 4만 명 가까운 쇼핑객들이 찾아오면서 성업하고 있지만 부여군 시내 상권의 의류 매장들은 고사 직전에 몰렸습니다. 롯데가 이쪽에 아울렛이 오픈하면서 매출이 한 40%, 50% 이상 매출이 떨어졌어요. 현재는 뭐 턱없이 손해분기점 정도의 매출만밖에 안 나옵니다. 롯데 아울렛은 백제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습니다. 충남도청이 3,800억 원을 들여 백제 역사 박물관 등을 만들었고 롯데 측은 4,300억 원을 들여 콘도와 골프장, 아울렛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관광객들이 주로 단지 내에서만 소비를 하고 돌아가 시내 상권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여군은 롯데 아울렛으로
도심 상권의 침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4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재벌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의 의무인데 뭐 이게 절차상 문제 없으면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장 이네들의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재벌을 끌어들여서 엄청난 그 재원적 재정적 특혜를 베풀고 이렇게 이 자본만 재벌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주변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며 대기업 모시오기에 혈안이 된 지방자치단체들.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뺏기 위한 유통재벌들의 투자를 지방정부가 완성시켜주는 꼴은 아닌지 곱씹어볼 일입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